금지 처벌 강화, 개정 금융실명법 29일 시행한다.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조세 포탈 등 불법 목적의 차명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.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도 금지된다. 개정안은 불법 차명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, 탈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. 또 불법 목적의 차명 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. 생계형 저축 등 세금 호대 금융상품에 가입한도 제한을 피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에 위반된다. 또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된다.